정말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구청장과 일하기 힘듭니다. 조영훈 중구의회 의장과 구의원들이 또다시 언론 앞에 섰습니다. 추경 예산을 볼모로 삼는다, 공무원에게 술값을 대납시켰다는 등 지난 12일 구의회를 작심하고 비난했던 서양호 중구청장과 기자회견으로 공방을 벌인 지 8일 만입니다. 이날 조 의장은 구청장의 비상식적인 행정적 사고에 구의원들이 매도되고 설당을 잃어가고 있다며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구청과 구의회 간 갈등의 시작이었던 국장급 공무원의 인사발령 문제부터 의회 사무국 직원 전원 교체, 공무원들의 의회 출석과 자료 제출 거부 등 그동안 왜 중구의회가 일을 할 수 없었는지 지난 6개월의 사건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구청장의 특별 지시로 의회 모든 조직에 동요하지 말고 구의원과의 접촉은 일절하지 마라. 전화와도 전화도 받지 마라. 보복 행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서구청장과 같은 당인 조 의장은 본인이 직접 이 사태를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도 했다면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또 1대1 끝장 토론을 제안하며 만약 서구청장이 관계 정상화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직 사퇴도 할 수 있고 또 더운 것도 할 수 있고 뭐 갑질을 하고 인사청탁을 하고 뭐라고 했다고 하는데 저도 많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공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서구청장은 현재 구의회에 추가 경정 예산 심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 의장은 이날 만약 공무원들이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는 정례회에 성실히 임한다면 바로 임시회를 열어 추경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돌아오는 서구청장의 답변에 따라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는 중구청과 구의회와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TV로드 뉴스 서주원입니다.